그러니까 머리 쓰는 것만 하는 거야. 이런 것도 귀찮고 다 귀찮아. 포카페이스예요. 아, 나 너무 사랑해. 너무 그렇지만 속에는 계산되는 그게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돼. 지키는 게 있죠, 좀. 뒤에 포인트 같아. 이거는 뭔가요? 이게 낚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비 오는 날, 우리 그거 그리라는데 그렇게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뭔가 소득이 없으면 절대로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득이 있는 곳에 가지 절대로, 쓸데없이 누굴 만나거나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네요. 그리고 시간을 낳는 강태공이 아니고, 여러분, 그릇도 많이 갖다 놓지. 그릇도 갖다 놓고,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 실속이 없는 곳은 가지 않아. 투망 같은 거예요. 대량으로 많이 차. 근데 항상 불안한데? 앉아 있는 모습에 의자가 없어요. 엉거주춤에. 의자를 빌리지 않았다는 거는 너무 급해.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많네요. 지금 뒤가 오는 거예요? 뒤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깔짝깔짝. 그러니까 내가 비가 오는 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데 이걸 왜 그리라고 하지? 보나 말고는 고기를 잡겠다. 이제 이거 갖고 와야 되는데 안 보이죠? 네, 그냥 끄덕끄덕 보여요. 눈도 안 좋으면서 감독하시죠. 자, 그러면은 두 분이 안 오셨지만 그러면 우리가 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교재를 하고 난 다음에 요구를 할 거예요. 별파도 검사. 별파도 검사는 내가 이성과 감성이 얼마나 잘 조화롭게 삶에서 사용하는지. 이성과 감성이 되면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를 바랄 수 있겠죠. 이거 재밌어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하면 좋냐면 지금 한참 연애하는 20대, 30대한테 했을 때 굉장히 그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배워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는 거를 나를 임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셀프. 그다음에 두 번째 LLC는 풍경 구성법이에요. 내가 이 삶에서 아, 직장 가는 거, 잠자고 생활하고 뭐 그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 살고 있는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병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나의 생활선을 그릴 건지 이거 설명해 드릴 건데 자기 평면도 할 건지 추상화 나나 할 건지 선택해서 하게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제 여기다 붙여놓든지 아니면 한 사람씩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다 그리는 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씩 선택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다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 것이고 아, 지금 이제 제가 그 프로그램 만든 거에 대해서 점심 때 같이 식사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애니스캔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오늘 끝나고 6시 끝나고 30분 정도 보여주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은 남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울게요, 요거는. 요거는 찍어 놓으시면 또 까먹지 않죠. 아, 앉으면 안 된다 그랬지? 앉지 말라고. 자, 그러면은 안경을 쓰고 여러분 안 더우세요? 나만 더운가 봐. 덥죠? 그러면 옷 좀 벗을게요. 이것만 벗을게요. 자, 2장을 오늘은 할 건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팁을 보고 2장 미술치료의 진단적 기법인데 진단하고 치료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진단적 기법과 치료적 기법의 차이는 뭘까요? 진단은 원인을 알아가지고 예를 들면 병원에 의사가 하는 것처럼 청진기로 대는 건 진단이고 아, 해보니까 심장이 구멍이 뻥 뚫렸어. 그래서 약을 처방해 주는 게 치료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하신 것 중에 요 두 가지는 진단이에요. 진단적인 기법인데 요거는 치료적 기법도 되고 진단 기법도 돼요. 왜냐하면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중간에 요 과정을 딱 넣어서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내담자가 지금 요 상태로 있구나라고 알 수도 있고 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맨 처음에 HPT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많다고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 검사를 하지만 아닌 경우에는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데는 인물화 검사를 더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인물화 그리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죠. 힘들어요. 정말 학원 하시면서 힘들다고 안 해요. 다른 분들 힘들어하세요. 다른 분들 아무도 그 얘기 안 했어요. 힘들어요. 아우, 내 편 준비해주면 안 되시나? 근데 그림 잘 그리시던데, 그 개끌 그렇게 가는 것도 표정이 살아있던데요? 네, 그래요? 네, 그림이 재밌어요. 근데 그림이 굉장히 신중하고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크게 그릴 수 있는데, 왜 자꾸 조그맣게 그렸는지 그게 약간 궁금했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땐 또 무의식적이에요. 자, 그래서 2장에 미술 치료 진단적 기법이 2장이고요. 3장은 치료적인 기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을 하고 여러분 요 실습을 한번 해보고 시간이 남으면 3장으로 넘어가는데 안 되면 그 내일 할 거예요. 자, 미술 치료의 진단적인 기법에는 인물화가 있고 진나무 사람 검사도 있고 통합적인 진나무 사람 검사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진나무 사람 검사예요. 근데 이제는 진나무 사람 검사라고 안 하고 아까 우리가 했던 어저께 했던 것처럼 HTPP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그날 몇 명 그랬죠? 두 명. 그러니까 HTPP라고 해요. 그거는 진나무 사람 HTP 검사가 조금 더 진화된 검사예요. 그 다음에 통합적인 진나무 사람 검사는 뭘 보는 거냐면 이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이 건강한가 안 한가. 거기서 그 본인을 그린 사람하고 나무하고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건강하고 멀면 멀수록 갈등이 있다고 해요. 의식과 무의식이. 그 통합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한 집하고 나무가 붙어 있을 때는 항상 내가 그 내담자가 밖에서 나와서 활동을 해도 항상 마음은 집에 가 있어서 집중을 못하는 상황. 통합적으로 내담자의 어떤 심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적 진나무 사람 검사는 어떤 걸까요? 동적. 앞에 동적인 게 들어갔으니까 이 가족 내에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가족 내에 누가 힘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가지고 가족 내에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바로 동적 진나무 사람 검사예요. 아, 까먹었다. 1강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동적 지금 얘기한 건 동적 가족화 검사고 동적 진나무 사람 검사는 네트워크를 내가 어떻게 그 활용하는지 통합하고 동적은 달라요. 통합은 전체 진나무 사람이 그려진 상태에서 내가 내담자가 나무하고의 거리나 붙어 있는 밀착의 정도를 봐서 얼마나 건강한가를 확인하는 거고. 동적 진나무 사람 검사는 근접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무가 저 앞에 있는데 앞에 집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의식과 무의식이 일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적 진나무 사람 검사는 확인해보는 진나무 검사예요. 그래서 통합은 상태를 보는 거고 동적 진나무 사람 검사는 이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적 가족화 검사는 집안 내에서 누가 적이고 우방인가, 엄마 아빠 뭐 하고 아들딸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집 그림을 그렸어요. 가족화 검사를 그렸는데 아빠는 되게 조그맣게 귀퉁이에 박아놓고 또 엄마는 가운데 크게 그려놓고 누나는 엄마 뒤에 그러니까 2인자처럼 그려놓고 그랬을 때는 그 집의 가정에 어떤 그 갑이 어디고 을이 어디고 힘의 방향이 어디로 그려는지 유추할 수 있겠죠. 거기서 가본 누구일까요? 당연히 엄마죠. 그럼 가장 미천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아빠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꼴라주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거를 그리라고 하지 말고 꼴라주 검사를 하는 게 미술 치료 시간에 꼴라주 작업을 하면 훨씬 더 아이들이 아 나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멋지게 표현을 잘해요.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색감이나 이런 걸 활용하기 때문에 가족 내에 그 구성원들한테 어떤 색깔로 반응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치료법은 진단 그 기법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작업이에요. 동적 가족화는 성인들한테는 유용하지만 아동이나 그다음 청소년들한테는 꼴라주 기법이 훨씬 더 확인해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를 사포로 오려가지고 붙이는 경우 있어요. 엄마 얼굴을 자 어떤 걸까요? 엄마가 여드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까칠해서일 수도 있는데 엄마가 여드름이 많아서 얼굴이 까칠한 촉감을 사포로 만들어요. 그리고 동적 학교 생활학 학교 생활학 검사에서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뭐 폭력을 당하지 않는지 왕따를 당하지 않는지 소외는 당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우리 아이가 혹은 내담자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동적 학교 생활이에요. 그럼 자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 나의 생활 그런 거를 알아보려면 어떤 걸 그리면 될까요? 동적 직장 생활. 그래서 동적이라는 거는 딱 그 일하는 근무하는 시간대 그 한 장면을 캡처해서 그리는 게 바로 동적 생활학 그림 검사예요. 근데 이게 진단 검사로도 되지만 중간에 미술 치료를 하다가 한 300일 정도 신뢰가 형성되고 조금 그 약간 친해지면서 친밀도가 높아졌을 때 이런 검사를 하면은 그 아이가 저항을 하지 않고 그 치료법 외에서 그냥 활동해서 녹아내릴 수 있는 조용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거기서 알아보는 게 훨씬 더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검사실 가서 이걸 하게 되면 일단은 아이가 긴장을 하게 돼요. 긴장을 하게 되면 표현할 걸 다 표현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표현했을 때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작업 중에 하게 되면 자유롭거든요. 그다음에 그 별파도 그림 검사는 지금 한참 사랑을 나누는 이성이 하면 참 좋아요.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지금 이성과 감성 사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별파도 그림 검사예요. 별파도 그림 검사는 3세부터 전대상이 다 가능해요. 특히나 연애하는 집단은 두 사람을 해보면 그 사람 사이에 어떤 다른 갈등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진단검사에서 3세부터 전 대상에 인물화 검사도 가능해요. 3세한테도 자기를 그리라고 할 때 그리기 때문에. 그리는데 3세는 일단 동그라미만 그려도 자기에 대한 표상이 있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리고 80세 이상 된 분들이 그 얼굴을 그릴 때는 자기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유아들처럼 얼굴을 되게 크게 그려요. 여러분이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퇴임으로 가면서 유아기 때도 같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기하다. 80 노인인데 얼굴을 되게 크게 그려. 그게 건강한 노인의 상태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3세의 유아들은 얼굴에서 3세들은 자기를 그릴 때 이렇게 얼굴을 그리면서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기다 다 해요. 근데 그 80세 이상의 노인들은 얼굴을 크게 그리고 요거를 조그맣게 그려요.
이 생각은 많은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슬픈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정상의 범주예요. 우리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마음에 들을까요?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예전에 안 들었는데. 내가 전화할 때는 안 들었는데. 그 말을 우리는 또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이제 별파도 그림검사 그거고요. 그냥 풍경 구성법은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풍경을 구성하는 열 가지를 그리게 해요. A3 용지에다가 그거는 이제 그 상담자가 지시를 하면 단체로 그리게 되는데 그리면서 그 위치를 본인들이 자유스럽게 표현하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현재 직장 생활 혹은 가정 환경 아니면 내 삶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LMT 풍경 구성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일본의 그 학자들이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 미국의 학자들은 그냥 정신분석 이론 이렇게 나갔지 이런 그러니까 자세한 것들은 세밀한 것들은 대부분이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우리조차도 그걸 더 신뢰하고 있어요. 아, 페이지가 어디 있나요? 못 찾으셨어요? 그냥 제 얘기 들어서 이거는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보셔도 돼요. 그래서 PT 보시고 자 그러면은 그 풍경 구성법도 이제 진단적 기법이고 폴라주 같은 경우는 진단 기법도 되고 치료 기법도 돼요. 그래서 폴라주는 정말 재미있는 작업이에요. 폴라주. 자 여러분이 만약에 폴라주를 한다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고 싶으세요? 자 저쪽 끝에 계시는 은 선생님 폴라주 한다면 어떤 재료 가지고 할 것 같아요? 폴라주 폴라주에 대해서 폴라주 재료를 만약에 백지를 제공됐어요 그럼 나는 폴라주 재료를 어떤 걸 가지고 하고 싶다 종이는 다 있어요 있는데 자 내가 폴라주 한다면 재료를 어떤 걸 가지고 하고 싶으세요? 나는 폴라주 하면은 뭐 색연필 색실 같은 걸로도 하는데 잡지 같은 걸로도 하거든요. 근데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딱 떠오른 거 하나만. 색연필? 색연필은 어떤 거? 붙이는 거 아니면 그리는 거? 그리는 거? 폴라주는 붙이거나 찍거나 다른 오브제를 사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색연필 말고 다른 도구, 그리는 채색 도구 말고 찾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잡지책. 잡지책도 어떤 잡지? 칼라이즈. 그러니까 어떤 상징물이 이미지가 많아? 인테리어 잡지? 책? 예. 자, 만약에 내가 콜라주 작업한다면 어떤 잡지에서 이미지 어떤 거? 잡지. 잡지 아니고 다른 거 얘기해. 유리? 왜요? 유리를 어떻게 해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거? 그런 잘게가 유리칠 뭐 붙어 있는 거. 아, 그걸로 붙여가지고 작업을? 네. 그거 굉장히 좋은데. 그건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자, 미정수. 고무? 어떤 고무? 그러니까 이레이저 같은 지우개 아니면은 그냥 파마 같은 거. 파마 같은 고무. 파마 작업을 직접 하죠. 파마 같은 고무를 뭘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건 까만색이거든요. 색깔은 뭐 다른 물감이나 잎 같은 걸로 입힐 수 있어요. 입히고. 그러면 그 물감을 입힌 다음에 어떻게 찍어볼 건가요? 찍어보기도 하고 올려서 붙여보기도 하고. 파마 그 고무를 올려서 붙이기도 하고 자, 네. 제일 예쁜 신문! 왜요? 신문으로 하면 손에 막 뭐 묻을 텐데 진짜요? 그렇지 자, 우리 저는 판지. 네, 판지.
거칠수록 색깔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수채화 좋아하죠? 사실은 수채화는 힘들어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좋아하냐? 좋아해요. 좋아하죠? 어려워서 안 어려워요. 네. 자, 제가 한지 생각했는데, 그냥 종이죽 있잖아요. 종이죽. 종이. 이렇게 지져가지고 물에 불려서 물이랑 섞어가지고 네. 붙이는 딱딱해지는 어렸을 때 아들이랑 자고 보는 적이 있어요. 아, 그러면 추억을 소환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추억을 소환할 수도 있고. 뭐 지금 상태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아, 그렇습니다. 저는 옷감이요. 옷감.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옷의 패턴도 여러 가지 있고 재질도 다양하고 하는군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연용 염색 좋아하고 그 다음에 클레이 이런 거. 아니 저기 그 콜라주를 한다면 어떤 콜라주를? 전통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콜라주를 이렇게 밀면서 전통을 밀면서 이렇게 쭉쭉 형태를 잡아가는 약간 입체감 있는 걸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확인해 본 이유는 뭐냐면 그냥 물어본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화가 얼마나 있나. 근데 한두 분만 빼고 별로 화가 없네요. 이런 걸 통해서도 그러니까 콜라주 재료를 어떤 걸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뭐 우울하거나 분노가 있거나 그럴 때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치료도 되고 또 진단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음 회기 때 또 걸쳐서 또 해보면은 해소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콜라주에 의한 것 등 뭐 여러 가지 10여개가 아니라 100여개가 있는데 제가 잘못 10여개라고 쓴 것 같아요. 100여개인데 공안한 거죠. 자, 그렇다면 진나무 사람 검사를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의 내면이 다 사람이기 때문에 생긴 모습대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까?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그림을 그려봐서 알지만 나는 분명히 집 그리세요. 나무, 사람 그리라고 얘기했지만 집도 다양한 집이고 나무도 다양한 나무고 사람도 정말 키가 큰 사람, 다리가 긴 사람, 뭐 이가 큰 사람 여러 가지 나왔죠. 그래서 이 투사적인 그림은 개인의 심리적인 현실 및 주관적인 경험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진단 검사. 자, HTP 검사가 왜 그 많이 시행된다고? 편하고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앉아있는 책상에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집 못 그린 사람 없고 집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없죠. 3살짜리도 집 알아요. 나무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나무 사람을 모른다 하면 그건 조금 이제 좀 제가 의아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나무 사람 검사로 전체적인 걸 판단할 수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학원이나 교육기관 혹은 어떤 뭐 그러니까 단체로 그 있는 기관에서 이걸 해봤을 때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집단 내 개인 관계에 스트레스가 있다 했을 때는 그거를 집단 내 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지만 자아라든지 집이었을 경우에 좀 문제가 달라져요. 그럴 때는 개인적인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그 더 알아보고 치유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 진단을 할 때는 각자 개인으로 제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같이 있을 때? 같이 해도 되는데 커닝하지 않겠고. 근데 난 3살 아이들은 내 그림이 틀렸나? 아니 못 그렸나? 하고 이렇게 컨닝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유치원에서는 뒤돌아서 벽 보고 하게끔 했어요. 근데 벽을 보고 하는데 애들이 여기를 안 그려서 벽에다 다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더 잘 그렸더라고요. 여기는 집, 나무, 사람에서 배지를 붙여줬더니 정말 잘 그렸어요. 그리고 왼손으로 이름 쓰라고 해도 다 해요. 애들이 더 똑똑해요. 왼손으로 쓰라고 했는데 오른손으로 쓰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그 청소년도 그렇고 뭔가 심사하고 그 경찰서나 어떤 기관에서 판단하는 그림을 할 때는 절대로 서로 모아놓고 하지 말고 띄워놓는 게 제일 좋아요. 저
저도 어떻게 그랬어요? 뛰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가족끼리도 못 믿어요. 왜냐하면 내 그림이 좀 이상한 거 아닐까 하고 속으로 의심을 하게 되니까. 아까 그러니까 제가 판단해드렸죠? 자, 그래서 이 HTPP가 그 개인의 심리적인 현실 및 주관적 경험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 쉽고 빠르고 간단한 진단 기법이라는 거. 진단을 사람 검사를 했을 때는 우리가 가정적인 존재래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이 사람의 내면이, 내담자의 내면이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교재는 집에 가서 보시고 그냥 이것만 보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냥 책 보고 메모하지 말고 쓴다고 봐요? 안 볼 걸요? 나도 안 봐요. 안 보죠? 그리고 여러분 한 거 다 솔직히 묶어서 드릴 거예요. 보면서 그때 연상하세요. 그래서 그림은 내면의 그 핵심적인 정신 역동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작게 그린 이유, 나무를 크게 그린 이유, 사람을 두 사람 졸라맨에다가 살만 붙인 이유, 그리고 얼굴을 그렸는데 눈, 코, 입을 안 그린 이유, 이런 것들이 나의 어린 시절부터 다 쌓여왔던 정신의 그 에너지들의 모임의 집합체가 그림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시설에 있던 아이나 36개월 미만에 엄마가 양육을 하지 않고, 뭐 조부모도 양육할 수 있어요. 근데 조부모들은 상호작용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는 결핍을 많이 느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그 사랑을, 그런 방식을 원치 않는 거죠, 아이는. 접촉하면서 눈 마주하면서 같이 놀아주길 원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아이는 결핍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핍으로 나오면서 이제 항상 욕구불 많이 쌓이는 거죠. 근데 그게 무의식에 쌓여요. 표출이 안 돼. 왜? 내가 어린 나이에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그걸 표출했다 대들면 혼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도 혼날 수 있어요. 왜? 동생들이 있는데 너는 형이 돼가지고 그 딸이 가지고 엄마한테 이러고 한대 엉덩이 맞을 수 그렇기 때문에 절대 표출 안 해. 근데 언제? 15세 이후에 이제 청소년기에 내가 약간 비행을 해도 삐딱선을 타도 엄마 아빠가 조금 봐주겠지. 내가 이 정도 힘이 센데 요즘은 그 나이 정도의 남자이면 아빠가 뭐라고 이렇게 하면 이 팔을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욕구가 관철될 정도가 됐을 때 자기 그 욕구를 표출하지, 결핍된 걸 표출하지 어렸을 때 절대 안 해. 어렸을 때 했으면 아마 더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가 빨라졌으니까 곱하기 3대의 치유 시간이 훨씬 빨라지죠. 근데 우리는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할 만큼 그 돗자리를 깔아주지 않아요. 왜? 기다려주지 않고. 무슨 이상한 소리야 라고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럼 딱 말문을 닫아요. 그만큼 우리는 애들 키는 이렇고 우리 키가 이렇게 이만큼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어저께 가셔서 갈등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공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얼굴이 부었어요. 잠도 안 온 것 같아. 네, 좀 못 잤어요. 왜? 네, 지금 얼굴이 들한테 부었어요. 화도 있고. 네. 근데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직 5살이죠? 4살. 근데 지금 저희 여기 현지인의 보육시설에 있다가 그 아이가 너무 이제 거기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 한국인이 하는 곳으로 옮겼어요. 근데 이제 옮기고 나서의 문제는 제가 영어가 잘 안 되고 그런 거에 또 고민이 생기다 보니까 갈등이 이제 엄마 입장은 크죠. 그래서 지금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이 늦지 않은 거예요. 더 늦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고민을 다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또 할 수 있는 몇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굴이 부끄래도 고민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근데 원래대로 되돌아가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도 돼요. 3세 번이잖아요. 이제 한 번이네. 자, 그거에 의해서 그림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림을 항상 그린 사람의 입장이 돼서 공감적 태도를 취해주는 게 좋아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졸라맨에 살만 있어.
그건 비난 아닙니다. 근데 그게 나를 안 해도 얼굴에서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 사람의 공감적인 태도는 특히 1대1인데 근데 집단으로 할 때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볍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가볍게 지나가면서 그리기 전에 졸라면 절대 그리면 안 된다라고 해주고. 아까 그 그림을 보고 놀랬어요. 왜냐면 그 빗속의 사람 그림을 그 가제트 형사처럼 하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가제트 형사가 우산 꽂은 것처럼 괜찮아요. 그림.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상당히 많이 굴린다. 손은 뭘 해야겠고 우산 들이셔. 고민하더라고. 이거 우산 이거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원래 사람 저기 손으로 우산을 잡는 게 그리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머리 위로. 어, 딸이 그림을 그렸는데 우산을 했는데 여기다 가제트처럼 머리에다 꽂았어요. 기발한데요? 어, 기발하죠. 근데 그 이면에는 이걸 하는 게 복잡하거든요. 그리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의 입장에, 어, 입장에 들어가 보면 그게 딱 나타나요. 그림은 그리고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다양한 의미들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제 발꼬락을 그렸는데 그러니까 발꼬락을 크게 그리고 쪼리를 신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비행이나 뭐 어떤 그런 그, 그런 성향이 아니고 엄지발꼬락이 사고로 다쳐서 내가 발꼬락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구를 그리고 있어요. 정말 보니까 양말에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꺼져 있다는 거, 엄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때 보고 이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면서 사실은 많이 배워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에 이제 720개 케이스 그림이 들어가 있지만 그 그림 말고도 42개가 또 하나가 생겨서 그거를 다시 이제 검증해보고 또 넣으려고. 그러니까 항상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외모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사는 방법이 변하듯이 문제의 양식도 또 변해요. 자, 그러면 자, 이 시기는 그러니까 그 생존에서 그 노인들의 연령하고 맞출 수가 없어요. 이때는 살아있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제 약 18개월에서 3세니까 영아 시기예요. 영아 시기에는 이걸 가지고 그냥 이걸 쥐어줬을 때 막 이렇게만 그리기만 해도 얘는 천재인 거예요. 이것도 못 그려요. 왜냐하면 이걸 바로 식욕이 좋으면 입으로 들어가요. 입으로 해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걸 그리는 것만 해도 근데 이때 시기에는 이 곡선보다 직선으로 잘 그리는 아이들이 훨씬 더 인지 능력이 뛰어나요. 왜냐하면 이 소근육이 균형 있게 힘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시기가 그 자기 표현 능력 발달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그렸니? 너는 하고 쥐어 박을 때 그 아이는 절대로 앞으로 펜을 잡지 않아요. 그때 무조건 잘한다고요. 연필을 실을 몇 개를 풀어뜨려도 어, 넌 힘이 너무 세구나 하면서 더 강한 걸 갖다 줘서 하게끔 해줘요. 나중에 크레용을 갖다 주면 돼요. 크레용은 더 못해요. 왜냐면 이게 길지가 않으니까 그 애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험이 생기면서 잡는 방법을 알게 되죠. 절대로 이때는 어,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랬니? 엄마를 그려봐 했는데 엄마를 이상하게 그렸어요. 이렇게 종이 그리고 항상 이때 불안이 있는 아이들은 어떤 걸 잘 그리냐면 밑에를 잘 그려요. 밑에. 다 밑에. 이때도 불안이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불안이 있는 아이들은 다 종이를 돌려서 밑으로만 해요. 여기를 못 그려요. 불안 있는 애들은 여기다 그리는 거를 두려워요. 겁을 내요. 왜 우리가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그 합숙을 하러 가면 4인 1실에 들면 우리가 다 벽쪽을 쳤잖아요. 여기 자기 싫어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벽쪽을 쳤잖아요. 이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기대고 싶고 뭔가 이렇게 등받이 하거나 뭔가 딱딱한 뭐가 있어서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 잠을 잤어. 저런 경우는 이제 어깨가 아파서 그런 거. 맞죠? 네. 그래서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초적으로 원본능은
어린아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입는 거예요. 안 그러신가요? 나만 그런가? 우리는 4인 1실하면 입을 딱 가라고 가방 딱 던져놔야 돼. 이벽은 나. 근데 이벽도 여기가 이렇게 된대. 한쪽벽 말고 이렇게 된대. 그러면 난 두 면만 보호하면 돼요. 누가 나를 침범할 수도 있죠. 자다가 이렇게 딱 그 말 이걸 뭐죠? 이렇게 잠 자다가 하는 그, 잠수. 어, 예, 잠수점. 응. 그러니까 이때 이 시기는 엄마들이 무조건 긍정하고 잘한다고 칭찬해줘야 돼. 이런다고 애들 기가 사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기하고 상관없어요. 긍정의 모두가 필요해요. 그래야만 이 아이가 나중에 자신감 있게 그릴 수 있고 실수해서도 위축되지 않아요. 자, 이때. 자, 2단계는 그 기본적인 사물의 형태 갖추어지는 시기인데 이때는 80 이상의 그 노인들하고 똑같이 그림이 기준. 80 이상. 이게 교재로는 몇 페이지 있냐면 네, 56페이지. 어, 이때 시기는 어, 난아기 형사생. 어, 난아기 시기에 요 시기는 어, 요 시기는 이제 난아기 바로 지나서인데 기본적인 사물의 형태가 갖춰진 시기인데 80 이상의 그 어르신들하고 그림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얼굴을 그릴 때도 동그라미 크기가 거의 비슷한데 그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그 몸 신체를 그려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지금 이때가 어, 영유아 그 시기인데 넘어가는 시기는 그 아이들은 얼굴에다가 손과 발과 다리 다 그려요. 그냥 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의미를 파악할 수도 없고 뭔지 모르겠지만 말을 많이 해요. 자기 위주로 설명을. 특히나 여자아이들은 이때 말 잘하는 애들은 정말 동그라미 하나 찌그려 놓고 여기 우리 집이고 우리 집은 뭐 궁궐이 있고 뭔가 있고 아주 말을 잘해. 그림은 안 그리면서 그것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식기의 시기인데 요때는 어 70에서 80 시기 아니다 아니 60에서 70 시기요. 원래 우리가 법적으로 노인을 65세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법적인 나이가 몇 살 되죠? 노인의 64세입니다. 네? 64세요? 네. 어, 그러면 우리 65세 맞는 거네요. 그죠? 여기 만으로 하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 한국은 70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그게 많이 이제 여론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노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아마 그랬죠. 그럼 우리가 국민연금을 더 내야 돼. 근데 미국은 그런 거에 여러 저기 영향을 좀 받지는 않죠. 흔들리는 게 별로 없어요. 한 살 줄였어요. 바뀔 거예요. 가격도 돈에 영향 받죠. 소셜 시크릿이 벌써 점점 바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도 좁은데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디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가 그 돈만 좀 화폐기업 때 은행 저기 이렇게 그 국가 기관에 넣어놨으면 됐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잘 모르시고 이정재라고 깡패가 우리 할아버지였어요. 저는 깡패는 아니에요. 네.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집에다가 그 채권서부터 돈 같은 거를 다 집에다 보관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리고 막 그 여주 이천에 그 땅이 다 할아버지 거랑 면서기까지 사돈의 팔촌이 다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역적이겠어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여기 그 줄이를 틀어서 종로를 한번 돌리고 그리고 이제 죽였어요. 어.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전에 화폐 개혁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가 화폐 개혁을 하니까 집안에 있던 돈은 다 종이짜리 된 거, 신고가 안 된 거니까. 저는 이제 5원짜리 종이돈을 그때 갔던 시기예요, 어렸을 때. 그리고 채권도 종이짝 되고, 그래서 유언이 그거였대요. 절대로 돈도 믿지 말고 금하고 부동산 그렇게
그리고 대출을 지고 있어요. 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화폐 기업이 있었을 때 제일 그 이익을 많이 보세요. 그 유언이 그거였어. 맞는 말. 그래서 저는 현금은 없어요. 금 조금 하고 집은 있고 대출은 있어요. 대출은 업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자가 싸니까. 그래서 혹시 화폐 기업 되더라도 손해는 안 보여요. 할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그렇게 현금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땅덩어리 좁은 약소국가의 현금은 돈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아르헨티나처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이라고 말하죠. 슬픈 얘기지만 여기는 또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그죠? 네. 뭐를 재산에서 가장 그 어떤 걸 선호하세요? 부동산, 뭐 현금, 뭐 금, 뭐. 재산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재산을 축적한다 하면 네. 어떤 형태로 부동산, 그다음에 동산이 돈이죠? 뭐 그렇죠. 그리고 뭐 증권, 뭐 그런 것 중에. 땅을 사야죠. 그리고. 땅을? 네. 땅 사놨어요? 아니요. 땅을 산다면 어디 살 거예요? 중부 쪽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중부면 지역으로 말하면 어느 쪽이요? 콜로라도, 멕시코. 왜냐고요? 네. 가장 안전해요, 미국에서는. 에? 거기가요? 네. 어떤 면에서 안전하다고? 군사적 전략적으로도 봐도 가장 안전합니다. 전략 요충지이기도 하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네. 원래 군인들 있는 곳이 제일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네. 굿 아이디어예요. 여러분은 요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땅값도 싸요. 땅값이 싸요? 네. 그럼 산후초 빚을 내서라도? 빚이요? 네. 안 올라. 안 올라요. 아무리 사놔도 안 올라요. 땅값은 안 올라요, 잘. 근데 거기가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면은 약간 그린벨트 지역이랑 비슷한 데라서 뭐 오를 걸 연구해서 사는 것보다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숨어 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남편이 소규모 그 아케이드 사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이 이제 딸린 식구까지 하면 300명이 되지만 직원들은 40명 안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노후에 지금 창립 멤버석도 있기 때문에 노후에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요양원석도 요양병원 그래가지고 다 삶을 같이 하게끔 하려고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 되게 그 북쪽밖에 없더라고요. 철원 지금 이쪽밖에. 그래서 그걸 이제 한 만 평 사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준비가 들어왔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이제 그 무서운 게 외로움이고 소외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상황이 설계가 돼서 실제로 재현될 때까지 여러분을 볼 수 있다면 제가 보여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늙어요. 늙는데 어떻게 늙다가 살고 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행복하기야. 제 행복할래?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요. 네. 일본에서 지금 노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일본에서 지금 정부에서 시행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뉴스에서 노인하고 젊은 사람들을 도심에서 노인들이 내려오니까 자꾸 외지로 몰아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도심으로 건물을 갖다가 재건축을 해가 재 비어있는 건물을 레콤해서 그래가지고 노인들을 넣어놓고 그다음에 젊은 미혼자들 있잖아요. 직장인들을 싸게 테이블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도 같이 공존을 시키는 가족 형태로 네, 그게 네. 신의 효과가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네. 젊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좀 받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그 심리적으로 해결하고 와가지고 노인들하고 나누는 이 대화가 이게 휴게소에서 나누는 이 대화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노인은 지혜가 있고 네. 젊은이들은 지식이 네. 그게 네. 서로가 이제 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게 되게 좋다고 이제 앞으로 그쪽을 계속 추진한다고 제가 2006년도에 시의원을 할 때 호주로 한번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는데 블루마운틴에 가면 2006년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12년 전 그룹홈 시설이 있었어요. 그룹홈인데 미혼모 시설인데 거기에 이제 그 할머니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친정 엄마와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데 미혼모하고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그 미혼모가 출산서부터 양육을 어느 정도 할 때까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키게 그런 근데 굉장히 정감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낳아야 딸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살면 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는 일단 블루마운틴이에요.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공기가 너무 좋고 아주 그 고생대 시대에 어느 공간에 딱 있는 그런 느낌? 한 달을 있었는데 정말 오기 싫었어요. 그때 감동을 얘기하면 정말 한국에서 내릴 때 비행기 트레인 내릴 때 안 내리고 싶어서 발이 안 떨어졌어요. 근데 일본에서 올 때는 막 뛰어내렸어요. 왜냐면 일본은 너무 답답해. 그리고 가슴이 아파요. 뭐냐면 일본은 나라만 부자예요. 그냥 다 스몰. 미니멀보다 더 스몰이에요. 그래서 난 사실 그 밥 먹을 때도 이게 어깨가 부딪힌 거죠. 일본 남자가 그렇게 외소한지 몰랐어. 그래가지고 먹을 때도 닭강을 좀 두 개 더 달랬더니 또 뭐 99엔을 더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안 먹고 말자고 또 물을 먹을 때 물도 추가되면 요금이 참. 그래서 일본에 대한 추억은 너무 안 좋아. 우리나라 믹스커피도 공짜죠. 프리잖아. 근데 우리나라처럼 정말 그 푸짐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올 땐 빨리 오고 호주에서는 오기 싫어서. 그리고 호주의 그 시의원이 너무 매너가 좋은 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분이 그룹홈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걸 맡고 있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는 시의원들이 어떤 시설을 맡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원들이 저렇게 외국 가서 놀고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어줘서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